예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따가 한라산을 갈 거라 가지고 김밥을 싸보려고 합니다. 그거 엄마가 대구에서 김밥집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 가게 김밥이. 그래서 재료 좀 들고 와 오라고 해서 재료 들고 와가지고 지금 싸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손부터 씻고 할게요. 일단은 저는 아직 저희 집에 밥솥이 없어가지고 햇반을 먹습니다. 햇반을 끓여서 이제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줄게요.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김밥을. 드디어 오늘 장갑을 끼고 비벼줄게요. 자, 해줬으면 이제 김밥을 싸보도록 할게요. 밥을 이렇게 해서 김을 찍어줍니다. 펼쳐가지고 재료들을 일단 넣어줄게요.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어요. 일단 그래서 말아줘요. 끝이에요. 매운 김밥도 맛있는데, 그냥 김밥도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깨를 뿌려줘요. 깨를 뿌려줍니다. 이거 오복채 조금 넣어줘요. 그리고 촛물도 살짝 넣어줍니다. 살짝만 넣으면 돼요. 살짝만 넣고 이렇게 비벼줘요. 한 입만 먹어볼게요.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좀 그리고 유부초밥을 만들어줄게요. 조물조물. 게살초밥. 저는 초밥 중에 새우초밥이 제일 좋아요. 참치 마요를 해줄 거예요. 참치는 이렇게 밥을 살짝 얹고, 참치를 참치 마요 된 거를 듬뿍 넣어주고 다시 밥을 덮어줘요.
원래는 이거 있는데 이걸 안 가져와서 손으로 꾹꾹 눌러줄게요. 차고 빼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김이 좀 있어야 예쁜데 오늘은 김이 지금 없어서. 아빠, 제가 그리고 저번에 룸투어 할 때 이거를 모르고 참기름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 헛나와버렸습니다. 식용유를 살짝 넣어줄게요. 귀여워. 살짝씩만 부어주면 돼요. 이제 꺼줄게요. 딱 잘 익었어요. 이렇게 지금 다 싸서 대박 맛있겠죠? 아, 지금 다 먹고 싶어요, 솔직히. 맛있겠다. 한라산 등산을 하려고 여기 왔어요. 근데 제가 한라산 처음 등산하는 거여서 제일 짧은 코스로 영실 갈 겁니다. 가볼게요.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아직까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정상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어요. 아까는 넘어져가지고 아파 죽겠어. 배고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